먼저 고슬고슬하게 쪄낸 율무를 들기름과 함께 살짝 볶은 다음 호박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아내면 고소한 양에 안 먹거나 못 베기는 밥 반찬이 완성됩니다. 윤호와 가지의 만남은 담백함을 배가 되게 만들고요. 율무를 넣어 지은 밥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 해소에 금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율무 맛이 어떤지 한술 크게 떠보는데요. 야, 이게 밥에 들어가 있으니까 입이 안 한대. 아주 부드러운 콩 같기도 하고 조 씹는 것 같기도 하고. 율무를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는군요. 네, 우리 일상 속에서 친숙한 율무는요.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부종을 억제하고요.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좋아 하가막 마을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톡톡 씹는 재미까지 있어 한번 맛보면 그 매력에 푹 빠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 드셨죠? 네.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알코올이 겁나게 남았는데? 오전에 아까 조금밖에 못 뺐잖아요.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닌 건가 봐요. 어떡해요 이거. 율무 다 돼야 네, 이현준 리포터 집에 갈 수 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요. 수확해야 할 율무밭이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야, 보통 일이 아니군요.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알알이 없는 율무 수확에 박차를 가해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고생한 저를 위해 네. 마을 분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네. 아. 오늘 그 수확한 율무로 만든 율무 차예요.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했던 걸까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율무 차 한 잔은 아주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긴 한데요. 마을 분들이 율무 차를 주신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또 있겠죠. 눈은 당신을 위해 수백 가지 넘는 일을 하는데 당신은 지친 눈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뭐 했는데? 아이고, 약 먹었지? 아이거나 먹어. 이게 뭐여? 이게 눈에 좋다는 율무여. 아니, 잠시만, 이게 어머니, 이게 눈에 좋은 뭐라고요? 이게 눈에 좋대요. 율무여 이게? 네, 율무. 여러분도 아셨죠? 율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요. 아. KBS